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가 두 거래일 연속으로 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 네. 고용지표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그 뒤로 나왔던 연준 의장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시장이 네. 계속 눈치 보기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상승 동력이 이대로 약화되는 걸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시장이 1월부터 3월까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짧게 들어왔어요. 뭐 보시면 이제 4월달 그리고 5월에 들어서는 뭐 거의 지금 보합이나 아니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되돌리다 보니까 이제 더 못 올라가니까 주춤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지만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얼마나 올랐냐면 지금 7% 이상 올랐습니다. 겨우 뭐 5개월도 안 된 기간, 4개월 동안에 이 정도로 올랐다면 좀 만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짚어드려야 될 부분은 그러면 언제 시장이 더 추가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앞으로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지표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의 지난주의 흐름이 플러스로 나왔죠. 이게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주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주 후반에는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별로 못 오르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오를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연초 대비해서 여기 숫자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7.6% S&P 500 뭐 7.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숫자들이 더 높아질까? 네. 이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 두 가지 요소로서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어떤 방향성을 네.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 GDP 성장률이 얼마나 안정적일 건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수를 끌어내릴 때 뭐라고 얘기했죠? 1.4분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농업자 고용자 수를 보시면은 이 숫자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달 숫자가 너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이게 숫자를 좀 마사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지금 드디어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3자가 나오고 있어요. 즉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임금 상승률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임금 상승률로 계산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파란색 선을 보시면 계속 지금 빠지고 있죠. 네. 저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의 숫자인데 고점을 찍고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렌지색 선이 더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전달 대비해서 숫자를 연간 환산한 수치인데 앞자리가 2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하는 얘기처럼 네. 뭐 금리가 8% 가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리면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GDP 성장률이겠죠. 명목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를 과거의 왼쪽을 보시면은 5.5% 이상 상승을 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게 이어났죠. 이때가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 사이클이죠. 네. 그 AI 사이클이 그때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의 명목 성장률이 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장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명목 성장률이 5.5%라는 것은 실질 성장률이 2.5%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GDP Now라든지 Nowcast의 숫자를 보시면은 1.4분기의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다시 2.4분기에 올라갈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Nowcast는 2.4분기를 3.3%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전체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서는 또 3.0에서 3.3%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Nowcast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뉴욕 연준에서 나오는 숫자인데 이 숫자도 지금 2.23%니까 1.4분기가 1.6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GDP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유동성도 부여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M2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M2로 계산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연말 되면 한 5,7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지금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수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3월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숨고르기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말로 갈수록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지표와 GDP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 근거들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을 맞이했던 만큼 또 네. 주가가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만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직 금리 인하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 계속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해석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많은 분들께서 미 연준의 얘기에 집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 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렸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혹시나 금리를 또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더라도 많이 내려갔었을 때가 이제 4%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지만 계속 올라가면서 5%를 뚫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셨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는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5월 2일 날 FOMC 미팅이 있고 나서 파웰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기를 박았죠. 금리 올릴 일은 없다. 대신에 이제 천천히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에 있어서 올해 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내려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내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한번 더 내려주면 두 번이죠. 아니면 뭐 7월 달에 내려주고 9월 달에 내려주고 12월 달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한 세 번 정도 내려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내려주는 추세만 나와도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금리를 왜 내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 연준이 그 숫자를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걱정을 했었냐면 1.4분기에 PC 인플레이션 숫자 전체 큰 그림으로 나왔었을 때가 2%대에서 3%대로 확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걱정들 하셨어요. 근데 지금 월간 단위로 계산을 하시면은 지금 PC 인플레이션 3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2.7% 그리고 뭐 근원 뭐 2.8% 이 정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3자 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앞자리가 계속 2자로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파 매크로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숫자 예측치인데요. 보시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죠. 네.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2% 미만의 숫자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하향 안정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10년 국채금리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 올라갈 때 쭉 올라갔죠. 거의 뭐 4.8% 근처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제이미 다이먼 얘기 나오고 하면서 5% 넘어가는 게 아니냐, 뭐 실제로 미 연준 기준금리가 5.5%에서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분분했지만 사실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 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4.5%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내려준다라는 금리, 미 연준 기준금리라면 저 금리도 한 0.5% 정도 떨어질 수 있다. 현재 4%대 중반이니까 아마도 연말이 되면은 이제 4%대 근처 정도로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계산하게 된다면
모든 어떤 분석으로 있어서 적절한 가치를 계산했었을 때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도 뭐 많게까지는 세 차례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오늘도 4.5%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연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분위기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중국 쪽의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강할 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보다 더 힘들 거야. 약간 위안을 삼으면서 지켜봤었는데 조용하게 확실히 강하게 또 올랐더라고요. 중국 증시 분위기 최근 들어서 많이 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의 투자 온기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3년 내지 5년으로 봤었을 때 일본이 경험했던 1980년대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걱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여러 제재가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려준다든지 지준율을 더 인하한다든지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들은 그 유동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아무래도 절하가 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 힘을 얻어서 수출 단가를 낮추면서 경쟁력을 또 유지시키는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중국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최악이지만 저평가로 나타나는 숫자가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024년의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치가 지금 파란색 선에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GDP 성장률 뭐 4.6%에서 지금 4.8%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올 확률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기업들의 이익의 변화 도표를 보시면은 작년 정말 안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0%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마이너스 숫자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이제 올해에 들어가서는 보시면은 플러스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서 물론 그 폭이 굉장히 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증시도 어느 정도 올 한 해 동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 종합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또 뭐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움직임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급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 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느냐 2021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저걸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올해 11개월 정도로 봤었을 때는 중국 증시도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GDP를 오히려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중국은 되려 더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리송한 글로벌 경제 모습들이 우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증시랑 비교해봤을 때 아직 배부른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나 차익 실현 매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너무 걱정들이 많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작년도 보시고 올해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수준은 아니에요. 예. 작년 한 해만 보시더라도 S&P 500이 한 20%대 정도 올랐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한 18% 정도 올랐어요.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변동성이 더 심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 2월 달에 수장 숫자가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들을 하셨지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차익 실현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적으로 지금은 한국을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지금 주식 비중을 80%로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저희는 주식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만큼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회복을 하고 있는 기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보시면 이제 달러가 더 이상 약세로 가지를 않죠. 이제 강세 또는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도 마찬가지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시는 타이밍이다까지도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흥국이라 함은 제조 강대국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 대만,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그만큼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물론 지금 한국을 들여다볼 때 지배구조 이슈, 뭐 밸류업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에 투자할 때는 사이클적으로 경기가 괜찮아질 때 그때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좋죠. 네. 물론 뭐 내수 경기보다는 수출 경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신흥국 국가의 매력도를 들여다보면 지금 가장 매력이 높게 나오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비중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2% 가져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높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겨우 2%도 안 되는데 12% 가져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좀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수출주 위주의 투자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엄살이 너무 심한 걸까요? 예, 한국의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우리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주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근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보여주고 있는 이 반등이 유독 더 크게만 느껴지고 또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두려움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 네. 관련해서 올 한 해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희는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좋으려면 그만큼 이제 AI 관련해서 투자 사이클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쪽에서 지금 설비 투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HBM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이 생산성의 향상이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수요는 금방 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보고 있는 고용비용 증가 대비해서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난달 숫자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서 걱정을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이 고용비용의 증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연말쯤 되면 0.5% 수준, 내년에 0.2% 수준 정도의 고용비용 증가라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를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생산성 지표를 한번 올려주시면은 이게 성장 속도가 높아요. 2.9%입니다.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 2.4%인데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요.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일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국가 또 대만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장 높게 가져가야 되는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반도체 투자 비중 늘려도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또 우리가 집중해볼 업황이나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또 어떤 부분이 유망해 보이세요? 네, 여전히 우리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금리가 앞으로 천천히 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차 부품, 그리고 또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종 포트폴리오를 좀 올려주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성장주 85%, 가치주 15% 정도를 투자를 하자. 그리고 여전히 IT, 뭐 반도체, AI 관련주의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외의 성장주인 전기차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생산성이 높아질 때 대표적인 어떤 업종이나 성장주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과거에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인터넷 사이클 때 보시면 나스닥 100이 연평균 수익률이 자그마치 40%가 나왔습니다. 10년 연속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AI 사이클에서는 나스닥 100의 상승률이 연간 최소 25%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만 놓고 보더라도 3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지금은 성장주 투자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집중해 보는 게 성공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